1939년에 크리스마스에는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대공, 탐조 등으로 불빛을 비추면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의 군대가 친선 축구대회를 하였으며 1차 대전 당시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4년간에 걸친 장기전 끝에 전승국이 된 프랑스. 그러나 2차 대전에서는 불과 6주 만에 패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1차 대전 때는 그렇게도 잘 버텼던 유럽 최대의 육군국인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에서는 왜 그렇게 쉽게 패배한 것일까요? 1933년 3월 영국 수상 처칠은 유럽에서 독일군의 위협을 막아주는 프랑스 육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신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프랑스 육군을 든든한 존재로 여기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난데없이 일어나는 전쟁은 거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보통 상대국에 대한 위협이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경향이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약한 위협,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높은 강도의 도발이 템포가 빨라지며 나타날 때 진짜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진왜란이 그랬고 6.25가 그랬고 2차 대전 때의 프랑스도 똑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히틀러가 작은 도발에서부터 점차 템포가 빠르게 센 도발을 해나갈 때 1차 대전 전승국이라는 프랑스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불만과 19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공황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1933년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고 정권을 잡자마자 베르사유 조약 파기를 선언하고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이렇게 1차 대전 최대 피해국이자 전승국이었던 프랑스에 대한 위협. 물론 처음에는 비교적 약한 위협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히틀러는 독일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지대인 라인한테 군대를 보내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영국이 가만히 있자 영국보다 자신에게 더 위협적인 이 행동에 대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영국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며 영국의 역할을 기대하였지만 그 당시 영국은 프랑스를 지원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 영토에 군대 주둔하는 게 뭐 어떻겠어, 이번엔 넘어가자 라며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 합리화를 해버리는 프랑스.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에서 별 반응이 없자 히틀러는 점점 자신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후일 많은 역사가들은 이때 영부연합군이 독일의 행동을 제재하지 못한 것이 2차 대전이 시작되도록 만든 최대의 실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더 강한 도발이 또 시작됩니다. 1938년 3월 히틀러는 오스트리아가 독일과 같은 게르만 민족이며 독일어를 사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군대를 파병하고 국민 투표를 통해 오스트리아를 합병합니다. 이런 사태가 났는데도 프랑스는 영국이 움직여야 프랑스도 군사적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전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영국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가만히 있자 프랑스도 가만히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쟁은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위협이었지만 이후엔 강도가 세지고 템포가 빨라지는 겁니다. 독일과 인접한 체코의 주테튼한테에는 300여만 명의 독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패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되고 체코가 신생국가로 탄생하면서 여기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테튼한테는 체코의 가장 발전된 공업지대. 1938년 9월 12일 오스트리아 합병에 성공한 히틀러는 뉘른베르크 연설을 통해 주테튼한테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계 주민들이 체코로부터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 이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또 도발을 시작합니다. 이에 대하여 체코와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프랑스 정부의 레노 국방장관과 청사령관 가믈랭 등은 이제는 정말 강경하게 대응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비우맹 공군사령관은 아직 공군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며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논란 끝에 프랑스는 슈텐텐란트를 독일로 돌려주라는 히틀러의 요구를 체코 총리에게 수락하라며 오히려 체코를 갈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체코의 슈텐텐란트를 할양받는 데 성공한 히틀러는 1939년 3월 체코의 반독일 정책 등을 이유로 군대를 보내 강압적으로 아예 체코 전부를 합병해버립니다. 특히 군사적 관점에서 체코의 합병은 독일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됩니다. 체코의 스코다 공장에서 전차와 야포 등의 장비를 대량 생산하여 독일군이 무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마치 굶주린 야수와 같았습니다. 체코를 먹고도 독일이 폴란드마저 공격할 분위기가 조성되자 프랑스는 폴란드와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면 침공 개시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프랑스군이 서부 국경을 넘어 독일을 공격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드디어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3일 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9월 7일 프랑스군의 일부 병력이 독일의 자르브뤼켄 지역으로 진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격하자마자 다시 철수하고 맙니다. 당시 영국의 한 신문은 드디어 프랑스군이 독일 영토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대서 특필하는 등 환호했지만 진격을 시작하자마자 되돌아간 것으로 프랑스의 쇼는 끝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의 고위 장성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상징적인 공격을 했을 뿐이다. 우리는 독일 영토를 침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일으킨 전쟁도 아니다. 프랑스의 폴란드 지원 약속에 대한 실천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가 왜 이렇게 약속 이행 신용만 하고 물러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독일군에 대한 과대평가였습니다. 특히 독일 루프트바페를 과대평가하면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프랑스의 커다란 실책이었습니다. 2차 대전 중 히틀러의 똥줄이 가장 탔던 순간이 바로 이때였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의 첫 번째 전역인 폴란드 침공. 이 침공을 위해 거의 대부분의 기갑부대를 비롯한 전 병력이 동원됐고 서부 전선은 텅 비다시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용기 있게 프랑스군이 응징을 시작했다면 독일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히틀러는 도박을 했습니다. 안심해라. 이제까지 프랑스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덤비지 못했다. 사실 폴란드를 거의 함락할 때쯤 독일군은 이미 작전 한계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역시 독일군의 약점은 장기전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을 생각하면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형식적인 출동 후 바로 퇴각하는 개그 같은 쇼만 벌인 프랑스군. 독일군의 폭주를 저지할 최후의 기회를 프랑스는 이렇게 날리고 맙니다. 독일 국방군 총사령관이었던 빌헬름 카이텔 원수. 그는 2차 대전 종전 이후 연합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폴란드 전역 기간에 프랑스군이 우리 서부 전선으로 공격을 하였더라면 프랑스군은 독일 국경 방어선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봤을 것이다. 독일이 폴란드 전체를 완전 점령한 것이 1939년 10월 6일 그 이후 프랑스 침공이 시작되는 1940년 5월까지 표면적으로 독프 국경은 조용했습니다. 양국은 이미 선전포고가 이뤄진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 독일군은 폴란드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전술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차후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였지만 전투 행위가 없었으므로 역사가들은 이것을 가짜 전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문제는 위기가 바로 코앞인데도 프랑스 정부나 군 고위층에서는 독일군 의도를 모르고 있으면서도 전투력 증강과 전투 준비 및 훈련보다는 병력 대부분을 작업에 투입하거나 일부는 영농 작업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독일군은 프랑스군을 대상으로 기만 작전을 진행합니다. 프랑스군 기강을 약화시키면서 기습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 당시 독일과 프랑스가 이미 적대 행위를 하다가 독일이 갑자기 쳐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프랑스, 독일 국경지역에서는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침묵 행사를 하고 상호간의 식품 등의 물자를 교환하였고 1939년에 크리스마스에는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대공, 탐조 등으로 불빛을 비추면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의 군대가 친선 축구대회를 하였으며 심지어 프랑스군이 독일군에게 전기를 공급해주는 등 다양한 친선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독일군의 고도의 기만심리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독일군 고도의 기만심리전은 얼마 지나지 않아 효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프랑스군 기강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 알베르 루브링은 전선을 시찰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프랑스군의 군기 상태는 결기가 느슨해지고 규율이 풀려있으며 생기가 도는 병사가 없다. 처칠도 프랑스전이 터지기 전에 이미 이렇게 진단합니다. 프랑스군은 자기가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마치 만사에 나 몰라라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가시적으로 뭔가 대비하는 활동이 없다는 것을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한마디로 프랑스군 전체뿐 아니라 일반 프랑스 국민조차도 조용한 정체 상태가 여러 달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어느 누구도 전쟁이 더 있으리라고 믿지 않았으며 이제 독일의 거칠었던 행보도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폴란드전이 터지고 덴마크, 노르웨이 등 주변국이 하나씩 사라져갈 때까지도 프랑스는 이렇게 태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고전 영화 카사블랑크의 프랑스 파리 장면. 이 씬의 배경이 바로 이 가짜 전쟁 시기였습니다. 두 주인공이 프랑스 파리에서 낭만적인 사랑을 나누었던 시기. 이때 독일군은 단점을 보완하며 칼을 갈았고 기만 전술을 펼쳤던 것이죠. 당장에 전투를 할 것처럼 긴장했다가 전투가 없이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자 프랑스군은 서서히 내부적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1940년 5월 10일 나치 독일군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 1차 대전처럼 참혹하고 전선을 형성하고 대치하는 것을 예상했던 대다수의 예상이 아닌 너무도 창의적인 전술로 프랑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결코 독일보다 약하지 않았던 1차 대전 전승국 프랑스가 왜 금방 무너졌는지 프랑스 침공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드디어 터진 프랑스전. 다음 영상에서 프랑스의 계속되는 대실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